예배자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에 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날마다 우리 걸어
지각했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높이 우리들도 전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귀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장윤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잘못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등불과 길이 되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이지만 말씀과 믿음으로 잘 무장하여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 빛으로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에 잘 새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득 안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해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어간입니다. 우리 성격책 가져온 친구들은 성격책으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지? 우리 다시 한번 밝고 명랑하게 한번 인사. 마라탕 맛있었겠어요. 마라탕 맛있는 게 먹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내 목소리가 좀 더 좋아야 되는데 목소리가 예뻐지질 않네요. 죄송해요. 평소에도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목소리가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도 잘 들어주세요. 이번 한 주간 어땠어요? 날씨 너무 춥지 않았어요? 너무 추웠어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은 겨울을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데요. 정말 이번 주는 진짜 너무 추웠어요. 야, 겨울은 이런 거다. 이런 걸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한 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한 날입니다. 혹시 그 소식 들으셨어요? 내일부터 우리가 마스크가 의무에서 권고, 해제까지는 아니고요.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뭐 아마 이런 식의 뉴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였다면 이제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바뀐다고 해요. 어때요? 이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는데 목사님은 조금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설렘은 그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 그 성경학교 때 밥 먹을 때 잠깐 잠깐 보던 그 얼굴이 아니라 이제 우리 친구들 마스크를 벗은 그 얼굴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설레요. 선생님 얼굴들도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걱정이 되는 건 내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거기 조금 걱정되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조금씩 변해가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맞춰서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맞죠? 오늘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자, 그럼 이제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1월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냥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무언가를 넣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우리는 시편, 특히 다윗의 시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첫째 주, 둘째 주에 나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이제 모세의 돌판 이야기 기억나나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 주에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명절이라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지난주에는 이사야라는 성경을 통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결국에는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신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네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나눴던 건데 오늘은 그 마지막 1월의 마지막이죠. 1월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떠한 수식어를 넣어서 배워볼 건데요. 이 수식어를 들으면 따뜻하고 뭔가 기분이 좋고 행복한 그런 수식어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특별한 차이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복 그래요? 복 내려온다의 복사이래요. 맞을까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걸 알아야 우리의 오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아도 저는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은 정확하게 구분해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를 가져다가 그 의미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뜻을 나누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행복을 뜻하는 해피니스. 이 행복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해피니스입니다. 제 영어 발음 괜찮죠? 네, 해피니스는 우연히 발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이죠? 뜻밖의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 뜻밖의 행운이라는 건 앞에 저 영어로 노란색 써 있는 거 보이세요? happen. 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요 복, 요 행복은 우연히 일이 잘 되고 우연히 돈이 벌어지게 되고 우연히 성공하는 것처럼 뜻밖의 행운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이 복은 영어로 blessing이라고 불러요. God bless you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라는 뜻,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이기도 한데요. 이 blessing의 어원은 피를 흘리다 라는 뜻을 가진 bleed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그 대가로 인해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복이지만 우연한 복과 하나님의 복은 확실한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3절에도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대가나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힘듦 없이 얻었기 때문에 그저 행복, 행운 정도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연한 행복이 절대 아니라는 것. 앞에서 원래는 나왔어야 되는데 넘어가 버렸네요. 우연한 행복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렇게 삶을 누리고 있고 그 모든 복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가를 치른 그 복, 그것이 어떠한 것을 담고 있고 어떠한 모습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에베소서인데요. 이 말씀 오늘 읽은 국어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 보았을 때 자, 우연한 행복은 아니고요. 신령한 복이라는 걸 무엇이라고 보았을 때는 뭐 돈을 갑자기 많이 번다거나 건강한 것처럼 단순하고 우연한 복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로 세워주신 다음에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값없이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신령한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 방법들을 삶으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또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흩어져서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로 대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오늘 이 성경이 발신되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출신, 다양하게 서로 다른 계급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점점 변화되어 갔어요.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이랬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서로의 재산들을 함께 나누면서 생활해 갔습니다. 또 그것 우리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바깥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서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이런 힘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성도들이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느끼고 평안함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에베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라는 모습을 삶으로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그들에게 나타내 주었어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 변화가 그냥 우연하게 갑작스럽게 뿅 하고 발생한 게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본래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점이 너무 많아서 내가 너를 왜 이해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만, 내가 먼저야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공동체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양한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공간 안에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태어난 거야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우리와 너희는 달라라는 선을 긋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 갈등은 오래되고 깊은 내용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건 예수님 덕분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공동체로서 하나의 모습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는데요. 그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가 아니셨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죽음마저 이겨내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 그 사랑을 옆에서 느끼고 경험한 그 제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변화되어 갔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 사랑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왔던 그 초대교회의 첫 모습이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한 게 아니라는 것 이제 아시겠죠? 그저 운 좋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 아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그 희생, 그 사랑, 그것의 결과였어요. 그 사랑의 결과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런 대가가 아니라 정말로 아주 크고 절대로 두 번 다시 없을 그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 친구들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수많은 희생과 아주 큰 대가를 치르셨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죄로 얼룩져 있고 죄의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친히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주신 거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 덕분에 우리는 지금 가장 귀하고 값진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이 그저 단순하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긴 것이라는 걸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복들을 더 온전하게, 더 깊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자 누른다고 눌렀는데 날아가지 않았네요. 자,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이 감정적인 것들을 깊이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변화들이 가벼운 것, 뭐 지금 잠깐의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좋아지는 거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의 변화는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원래대로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다투고 갈등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쓰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이 그저 단순하게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너희에게 준 거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으로 그리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걸. 이곳에 예배 나오는 거 이런 것들도 그냥 오늘의 주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안에 우연한 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똑같은 복을 받아도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알면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완전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서 주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날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특별히 그 사랑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그것을 희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하늘의 복을 진정으로 받기 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면 좋겠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값없이 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그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면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이 사랑,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주는 그런 단순한 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김보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며 또 이웃들에게 그 신령한 복을 또 전하는 귀한 또 감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1월 마지막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누리며 살아갈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모습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총무 선생님께서 오늘 안 계신 관계로 제가 광고까지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추운데 함께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2월 첫째 주입니다. 매월 첫째 주에 우리가 생일 축하가 있어요. 다음 주는 이제 2월 생일인 친구들의 생일 축하가 있을 예정이니 2월 친구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요. 2월 11일, 12일 토요일과 주일입니다. 양일에 걸쳐서 저희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와! 감사해요. 와, 호응해 주셨어. 네,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 저희가 안내문이 나갈 예정이에요.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만 확인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께 그리고 보호자께 꼭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네, 초등부 예배 영상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됩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동시에 올려야 되는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이 지난 월요일 오후 5시에 올라가는데 혹시라도 내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아요, 아파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월요일에 올라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선생님 예배 드렸습니다 라는 말씀 전해주시면 저희가 출석으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